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품마늘을 가지고 김치 한번 담아볼게요. 품마늘은 1kg 한 단위고요. 먼저 제가 따듬어서 씻어왔고요. 씻어놓은 품마늘을 좀, 이게 좀 굵은 편입니다. 이렇게 가는 품마늘 같으면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한 입 먹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운데 한번 잘라줄게요. 품마늘 김치는 이렇게 가운데 자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낱낱이 다 풀어지거든요. 이렇게 끝에만 굵은 것만 이렇게 하고요.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입 크기로 잘라줄게요. 품마늘은 원래 부드럽지가 않습니다. 물도 많이 안 생기고요. 그냥 이대로 이 마늘의 그 맛으로 그냥 먹는 거거든요. 마늘의 향이 아주 진한 게 김치가 담으면 맛있습니다. 그래서 봄철 한때 이렇게 잠깐 너무 많이 담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한두 번 맛보시는 게 좋아요. 물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굳이 절이지 않고요, 바로 양념해서 버무려서 먹겠습니다. 자, 이제 찹쌀불이 다 식어져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고춧가루는요, 종이컵으로 한 컵, 이제 고춧가루 많이 안 발린 거 좋아하시면 한 컵 넣으시고요, 또 넉넉한 거 좋아하시면 한 컵 반을 넣으시면 됩니다. 한 컵만 넣으셔도 조금 괜찮거든요. 근데 한 컵 반 넣으시면 고추 양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. 빡빡하게. 멸치액젓은 하나, 50ml예요. 진간장도, 진간장도 소주잔. 주가루만 종이컵 쓰고요, 나머진 다 소주잔입니다. 그리고 제가 평상시 다른 김치는 그렇게 설탕이나 올리고당 안 쓰는데 오늘은 올리고당을 소주잔 한 컵 쓰겠습니다. 품마늘 김치는 맛김치거든요. 금방 드시는 김치, 삭혀 드셔도 되지만 봄철 잠깐 맛보는 김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입에 금방 딱 붙게 하려면 이렇게 단맛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. 품마늘 자체가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은 안 넣거든요. 간을 보시고요, 여기에 싱거우면 이제 소금을 더 넣으셔야 돼요. 참치액을 넣으시면 여기 굉장히 감칠맛 나고 더 맛있거든요. 근데 없으신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요,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주잔 반, 이렇게 25ml 이렇게 넣겠습니다.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 약간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드셔보시면 여기에 간이 좀 짭짤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짭짤해야지 소금에 절이지 않는 품마늘을 절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양념을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 해서요, 덮어놓고 몇 시간 둘게요. 자체 숨이 좀 죽을 때까지. 그래서 양이 줄면은 김치통에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은요, 김치가 이렇게 숨이 좀 죽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에요, 통깨를 조금만 좀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제 숨이 죽은 다음에 통에다가 담아두시면 돼요. 품마늘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거는 품마늘입니다. 이게 한 무게로는 한 1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품마늘을 솎아낸 거잖아요. 여기가 나중에 마늘이 되는 부분이죠. 제가 산 품마늘은 굵은 편입니다. 이대로 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요, 조금 따듬어야 돼요. 겉에 그 껍질은 좀 떼주고요, 우선 이렇게 따듬어서 씻어 누래진 잎만 좀 뜯어내고요, 그냥 그대로 다 쓸게요. 다 따듬으셨으면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. 이대로 그냥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. 입 사이사이에 이제 흙 같은 거 들어있는 거, 먼지 들어있는 거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.
이렇게 하나하나 요 사이사이에 있죠. 이렇게 제껴갖고 다 씻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 개씩 헹구시면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는 김치 담을 준비할게요. 자, 종이컵에 물 한 컵에요. 찹쌀풀을 조금 끓일게요. 찹쌀 한 스푼만 넣습니다. 이 정도로요. 조금 불을 켜고는 저어주면 돼요. 자, 이제 찹쌀이 다 익었죠. 물을요, 한 반 종이컵만 넣습니다. 그러면 찹쌀이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물 반 종이컵은요,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. 다 된 거거든요. 불은 끄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식힌 다음에 찬물을 부었기 때문에 금방 식거든요.